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유튜브 지기입니다. 해외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교통수단 이용할 때 혹은 길 찾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걸어 다니는 여행을 선택하셨다면 더더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 해톡지기가 교통수단에 대한 꿀팁 정보들을 가져왔답니다. 오늘 또한 해외 나갔을 때 대중교통에 대한 꿀팁들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배워볼까 하는데요. 모두들 해톡지기와 함께 출발! 자, 먼저 해외 교통수단 꿀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나라별로 대중교통이 달라서 오늘은 미국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드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교통수단입니다. 먼저는 교통수단 중 택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해외여행을 한 번쯤 다녀오신 분들은 이 앱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우버택시입니다. 우버의 경우 의사소통이 힘든 여행객들을 위해 어플로 미리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한 뒤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교통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택시의 가격이 달라지지만 우리나라 택시보다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편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랍니다. 다만 승차를 결정한 뒤 5분이 지나서 취소하게 되면 수수료가 부과되니 이 점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로 지하철 및 전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교통수단이 지하철인 만큼 미국 또한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DC 등의 도시에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티머니와 같은 패스카드 혹은 메트로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지하철역 안에 구매할 수 있는 기계가 배치되어 있으니 모두들 구매하셔서 이용하면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겠죠? 지하철 외에 암트랙이라는 미국 500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의 국외 기차역까지 연결되어 있어 기차 여행을 떠나고 싶은 여행객에게는 아주 좋은 대중교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도시와 주 사이를 이동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버스인데요. 메가버스는 우리나라의 고속버스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버스의 경우 시기에 따라 승차권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시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메가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좌석별로 콘센트도 있고 와이파이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하고 싶다면 메가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통수단 및 길 찾을 때 쓰는 여행 영어 회화를 제니리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배워볼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자, 저희 오늘부터는요, 교통수단에 관련된 표현들을 저희가 여러 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그 중에서도 가는 방법을 문의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을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패턴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는요, 어떤 목적지로는요, 어떻게 가나요? 라면서 가는 길을 물어보실 때는요, 이렇게 질문해 주십니다.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여러분, 천천히 우리 분석해 볼까요? How는 어떻게 방법이나 수단을 문의합니다. 그 다음에 get은요, 여기서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 I get 도달합니까? To 어디로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목적지를 붙여서 문장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는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좋아요. 이런 패턴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저 공항으로 가고 싶은데 공항으로는 어떻게 가나요? 라고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공항이라는 장소는 이렇게 얘기하죠. Airport. 시작! Airport. Airport. 시작! Airport.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get to 뒤에 목적지를 나열할 때는요, 무조건 누구를 붙여라? 너를 붙여야 됩니다. 자, 우리 공항에 가고 싶긴 한데요. get to라는 표현 썼으니까 바로 너까지 붙여서 가겠습니다. The airport. 시작. The airport. 시작. The airport. 아니, 생긴 건 더인데 왜 니라고 발음하셨어요? 여러분,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the라는 발음을 the라고 바꿔줬을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the airport 시작. The airport, the airport 시작. 가볼게요. 저 공항 가고 싶은데 공항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시작.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시작.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좋아요. 좀만 더 빨리 해볼까요?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시작.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좋습니다. 공항에는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뒤에 공항 앞에 너를 붙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 ABC 호텔에서 묵기로 했는데 이 호텔에는 어떻게 가나요? 라고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ABC 호텔이라는 건요. 그냥 ABC라는 명칭 이후에 hotel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ABC hotel 시작. ABC Hotel, 시작. ABC Hotel.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get to 뒤에는 무조건 누구를 넣는다? 너를 넣는다 했어요. 너 이번에도 챙겨가십니다. 뒤에 또 A 있네요. 발음 이렇게 할게요. The ABC Hotel, 시작. The ABC Hotel, The ABC Hotel 시작. The ABC Hotel. 좋습니다. 질문할까요? ABC 호텔까지는 어떻게 가요? How do I get to the ABC Hotel? 시작. 다시 한번 How do I get to the ABC Hotel? 시작. How do I get to the ABC Hotel?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저 음식점에 가고 싶은데 그 음식점엔 어떻게 가나요? 라고 얘기해 볼까요? 자, 음식점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Restaurant 시작. Restaurant 시작. Restaurant. 발음 연습 다시 합니다. Restaurant 시작. Restaurant. 좋아요. 나는 그 특정한 음식점에 가고 싶어요. The restaurant, 시작. The restaurant, 시작. The restaurant. 질문합니다. 그 음식점에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How do I get to the restaurant, 시작. How do I get to the restaurant? How do I get to the restaurant, 시작. How do I get to the restaurant? Very good.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쇼핑몰 가서 쇼핑하고 싶은데요. 쇼핑몰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쇼핑몰은요. 그냥 mall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Mall 뭐라고요? Mall. 쇼핑몰은 쇼핑몰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요. 바로 mall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특정한 쇼핑몰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The mall 시작. The mall, The mall 시작. The mall. 좋아요. 쇼핑몰에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질문 던져볼게요. How do I get to the mall 시작. How do I get to the mall? How do I get to the mall 시작. The mall.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요. How do I get to? 어디로는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이지만요. Get to라는 표현 뒤에 장소가 나올 때는요. 너가 항상 붙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A와 B의 대화 속에서 우린 이 표현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A, 내가요, 질문합니다. 혹시 저기요, excuse me 라고 말문을 튼 다음에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합니다. How do I get to the airport? 혹시 공항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이 옵니다. 이렇게요, you can take a cab. 당신은요, 택시를 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It will take about 30 minutes. 택시 타고 가면요, 30분 정도 소요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Excuse me, 시작. Excuse me, 시작.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 걸면 당황하니까요. 우리 말 걸 때 천천히 저기요, 죄송한데요 라는 말로 Excuse me, 시작. 좋아요. 다음으로는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시작.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시작.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좋아요. 대답합니다. 택시 타시면 돼요. You can take a cab. 시작. You can take a cab. You can take a cab. 시작. You can take a cab. 얼마나 걸린대요? It will take about 30 minutes. 시작. It will take about 30 minutes. 시작. It will take about 30 minutes.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극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하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excuse me, 죄송한데요, 라고 말을 시작한 다음에요, 공항으로는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때 공항으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수단은 어떻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가보실게요. 시작. How do I get to the airport? Perfect.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시작. How do I get to the airport? How do I get to the airport? 마지막 시작. How do I get to
좋아요. 여러분께서 A가 되셔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죄송한데 공항으로는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하신다면요.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택시 타시고 가시면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라고요. 여러분 시작해 보실게요. 시작!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airport? Oh, you can take a cab. It will take about 30 minutes.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뒤집어서 제가 여러분께 길을 문의할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그 방법과 수단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Excuse me, how do I get to the airport? 시작. You can take a cab. It will take about 30 minutes.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How do I get to? 이 목적지로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내가 어떤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방향이나 방법이나 수단을 궁금해할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자, 저희 이번에도 교통수단 관련된 표현 배운다라는 거 이제 아시죠? 이번에는요, 기차나 전철을 승하차 할 때, 우리 승하차하는 곳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버스 승하차 문의할 때 배웠던 표현이랑 동일한 표현 되겠으니까요. 쉽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어디서 탈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 패턴 쓰기로 했죠? 두 번째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Where can I take? 시작. Where can I take? Where can I take? 시작. Where can I take? 좋아요. 우리 where은 어디서 라는 의미라 했고요. Can I 할 수 있습니까? 내가. Take는 타다 라는 의미가 된다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 의미 기억하시면서 외워보실게요. Where can I take? 시작. Where can I take? Where can I take? 시작. 좋아요. 우리 기차, 전철, 승하차를 문의할 땐 어떻게 문장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나 기차 타고 싶은데 기차는 어디서 탈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차는 train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train. 뭐라고요? train.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저희 버스에 관해서 문의할 때 버스 앞에 너를 붙여서 사용했듯이 이번에도 너가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타고 싶은 기차 있어요. The train. 시작. The train. 시작. The train. 좋아요. 우리 train 앞에는 웬만하면 너를 붙여주게 됩니다. 가볼게요. 기차는 어디서 탈 수 있나요? 질문해 볼까요? Where can I take the train? 시작. Where can I take the train? 시작. 좋아요. 여러분, 지상으로 운영되는 기차는요, the trai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지하로 운영되는 지하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하철은 train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Subway, 시작. Subway, 시작. Subway. 좋아요. 이번에도 특정한 지하철 타고 싶으니까 the subway, 시작. The subway, the subway 시작. 가볼게요. 지하철은 어디서 탈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겠죠. Where can I take the subway? 시작. Where can I take the subway? 시작. Where can I take the subway? 좋아요. 다음으로는요. 우리 트램은 어디서 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볼게요. 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트램을 어디서 타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자, 트램은요. 영어 발음만 고쳐주세요. Tram. 시작. Tram. 시작. 좋아요. 우리는요, 특정한 트램 타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앞에는 무조건 너를 붙이게 된다. The tram, 시작. The tram, the tram 시작. The tram. 좋아요. 갑니다. 트램은 어디서 탈 수 있나요? 질문해 볼까요? Where can I take the tram? 시작. Where can I take the tram? Where can I take the tram? 시작. Very good. 마지막으로는요. 저 2호선을 타야 되는데 2호선은 어디서 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2호선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요. 선 2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Line 2 시작. Line 2 시작. 이번에도 특정한 명칭이기 때문에 굳이 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질문 만들어 볼까요? 2호선 어디서 타요? Where can I take line 2? 시작. Where can I take line 2? 시작. Where can I take line 2?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저 5호선을 타야 되는데 5호선 어디서 탈 수 있나요? 가보실게요. 시작.
그렇죠. Line 5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1호선을 타야 되는데 1호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실까요? 시작! Where can I take line 1? 그렇죠. Line 1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호선 어렵지 않아요? 선 2번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Where can I take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쓰게 될까요? 바로 한번 상황극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이번에도 질문을 합니다.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요. 우리 본론으로 궁금한 질문 던집니다. Where can I take the train? 혹시 기차는 어디서 타나요? 대답 돌아옵니다. You go straight this way.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You go straight 직진하세요 라는 의미고요. This way 이 방향으로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직진하시면 되세요. You go straight this way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저희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의미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잡습니다. Excuse me. 시작. Excuse me. 지나가는 행인을 잡으면서 Excuse me. 시작. Excuse me. 질문 던집니다. 오늘의 표현. Where can I take the train? 시작. Where can I take the train? 시작. Where can I take the train? 우리가 대답하는 입장이 돼봅니다. 쭉 이쪽으로 직진하세요. You go straight this way. 시작. You go straight this way. You go straight this way. 시작. You go straight this way.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표현 상황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을 잡습니다. Excuse me 라고 한 다음에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디서 기차를 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해요. 이때 이 질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가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Where can I take the train? 그렇죠. Where can I take the train? 시작. Where can I take the train? 다시 한번. Where can I take the train? 시작. Where can I take the train? 좋습니다. 이번엔요. 제가 지나가는 행인이 되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Excuse me. Where can I take the train? You go straight this way.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요 반대로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을 문의해 볼게요. 갑니다. Excuse me, where can I take the train? 시작. You go straight this way. 좋습니다. You go straight this way 해주시면 돼요. 오늘 배운 표현 where can I take를 통해서 그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 우리는요 어디서 타는지를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의 표현 매우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 이번 강의부터는요, 거리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는요, 거리에서 길을 문의할 때 어떻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패턴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가나요? 라면서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궁금해할 때는요 이렇게 질문해 주십니다. 천천히요.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좋아요. 여러분께서 종종 이렇게 표현해 주실 경우가 많아요. 가다라는 의미에서 go를 쓰시는데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go보다는 get을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How, 어떻게, do I get to, 저는 도달하나요, 가나요? 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좀 더 빨리.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How do I get to? 시작. How do I get to? 좋습니다. 오늘의 패턴 사용해서 다양한 위치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첫 번째, 저 쇼핑몰 가고 싶은데 쇼핑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라고 해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쇼핑몰, 쇼핑몰이라고 해줘도 되지만 쇼핑 빼고 mall 살려도 된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특정한 쇼핑몰을 찾고 있습니다. 연습할게요. The mall. 시작. The mall. The mall. 시작. The mall. 그럼요. 쇼핑몰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라고 질문해 볼까요? How do I get to the mall? 시작. How do I get to the mall? 방향을 궁금해 합니다. How do I get to the mall? 시작. How do I get to the mall? 좋아요. 다음으로는요. 나 시장 가고 싶은데 시장은 어떻게 가요? 라고 질문해 볼게요. 시장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Market. 시작. Market. Market. 시작. Market. 근데 내가 찾고 있는 특정한 시장이 있어요. The market. 시작. The
The market. The market. 시작. The market. 질문해 볼게요. 저 시장에는 어떻게 가나요? 방향 물어볼까요? How do I get to the market? 시작. How do I get to the market? How do I get to the market? 시작. How do I get to the market?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주소를 지나가는 행인에게 보여주면서 혹시 이 주소로 가는 방향 아세요? 라고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소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Address. 시작. Address. Address. 시작. Address. 이것이라면서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죠. 가까이에 있을 때는 this를 붙여서요. 이 주소 this address. 시작. This address. This address. 시작. This address. 좋습니다. 이 주소로 혹시 어떻게 가나요? 라고 질문해 볼까요?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시작.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다시 한번.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시작.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혹시 이 주소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질문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그렇죠. 다음으로는요. 이 건물은 어떻게 가요? 라면서 건물명을 보여줘 볼까요? 여러분 건물은요. 그냥 build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Building. Building. 시작! Building. 좋아요. 우리 building 발음 안 나고 building이란 발음 나도록 연습해 볼까요? Building. 시작! Building. Building. 다시 한번 시작! Building. 좋아요. 여기에 있는 이 빌딩 이름이요. 가까이에 있는 빌딩 이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요. This building. 시작. This building. This building. 시작. This building. 좋아요. 이 건물에는 어떻게 가나요? 질문해 볼게요. How do I get to this building? 시작. How do I get to this building? How do I get to this building? 시작. How do I get to this building?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How do I get to 어떻게 가나요?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질문 만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지 저희는 상황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서 질문합니다. 이번엔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Sir, I have a question. 죄송한데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주소로 가는 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가나요? 라고 해서 오늘의 패턴 사용합니다.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라고요. 자 답변 옵니다. It's right around the corner. 매우 가까이에 있어요. 코너기면 돼요.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방향 제시를 합니다. Go straight. 직진하셔서요. And turn right. 우회전하면 코너 끼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저기요, 아저씨. 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Sir, I have a question. 시작. Sir, I have a question. Sir, I have a question. 시작. Sir, I have a question. 질문 던집니다. 이 주소는 혹시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시작.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주소 보여드리면서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시작.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좋아요. 자, 대답 나옵니다. 코너 끼고 바로 있어요. It's right around the corner. 시작. It's right around the corner. It's right around the corner. 시작. It's right around the corner. 그렇죠. 구체적인 방향 제시할까요? 직진해서 우회전하세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시작. Go straight and turn right. 한 번 더. Go straight and turn right. 시작. Go straight and turn right. 좋습니다. 자, 저희는요 똑같은 상황극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엔 여러분께서 질문 만들어 주시도록 할게요.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서 저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라고 한 다음에 이 주소로는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의 패턴 사용하셔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그렇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내가 써놓은 주소 보여드리면서 이 주소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시작.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마무리 짓기 전에 저희는요 직접 상황극을 재현해 보면서 직접 말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저를 아저씨라고 생각하시고요. 저에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주소 어떻게 가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가보실게요. 시작. Sir, I have a question.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It's right around the corner. Go straight and turn right. 자, 이번엔 바꿔서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Sir, I have a question. How do I get to this address? 시작. It's right around the corner. Go straight and turn right.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목적지에 어떻게 가나요? How do I get to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너무나도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표현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이번 강의에서도요,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근처의 시설의 위치를 문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하나를 배우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일지 여러분 반가운 표현이 될 거예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 있어요? 위치 문의할 때는 무조건 누구 쓴다? Where is? 시작. Where is? Where is? 시작. Where is? 위치가 궁금해요. 뭐라고 한다? Where is? 시작. Where is?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정말 저희 많이 봤어요. 여러분 봤기 때문에 바로 응용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현금 인출기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현금 인출기, 영어로는요, 약자 세 가지 ATM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ATM. ATM 시작. ATM.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특정한 현금 인출기를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현금 인출기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괜찮으니 한 곳,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를 붙여주는데요. 뒤에 A가 등장하기 때문에 언으로 바꿔서 현금 인출기 하나 질문할 때 an ATM 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An ATM. An ATM. 시작. An ATM. 어디 있는지 물어볼까요? 하나의 현금 인출기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Where is an ATM? 시작. Where is an ATM? Where is an ATM? 시작. Where is an ATM? 좋아요. 급하게 돈 뽑아야 돼요. 현금 인출기 어디 있죠? Where is an ATM? 시작. Where is an ATM?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Public restroom. 시작. Public restroom. 공중, public, 화장실, restroom. 공중화장실, public restroom. 시작. Public restroom. 우리 특정한 화장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무 화장실이면 되죠. 하나만 필요합니다. A public restroom. 시작. Public restroom. 한 곳이면 돼요. A public restroom. 시작. A public restroom. 위치 문의해 볼까요? 공중 화장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is a public restroom? 시작. Where is a public restroom? 다시 한번. Where is a public restroom? 시작. Where is a public restroom? 좋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어디에 있을지 예상이 되는데 해외 나가면 공중 화장실이 숨겨져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공중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질문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 보실게요. 마지막. Where is a public restroom? 시작. Where is a public restroom? 좋아요. 다음으로는요, 우리 편의점의 위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의점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Convenience store. 시작. Convenience store. Convenience store. 시작. Convenience store. 또는요, 여러분, 우리 줄여서 CVS라고 해주셔도 돼요. 뭐라고요? CVS. CVS. 시작. CVS. Convenience store의 약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웬만하면 쭉 늘어뜨려주는 게 좋겠죠. 편의점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Convenience store. 시작. Convenience store. 편의라는 단어와 상점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의점 하나 찾기 위해서 어붙이신다라는 거 이제 알고요. 편의점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질문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갈까요? Where is a convenience store? 시작. Where is a convenience store? Where is a convenience store? 시작. Where is a convenience store? 하나면 됩니다. 편의점 한 곳 찾고 있는데 어디에 있나요? 질문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Where is a convenience store? 그렇죠. 다음으로는요, 약국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약국도 기억해 주세요. Pharmacy. 시작. Pharmacy. Pharmacy. 시작. Pharmacy. 한 군데에 한 장소에 약국, a pharmacy 만들었고요. 위치 바로 문의해 볼게요. 약국 한 군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is a pharmacy? 시작. Where is a pharmacy? Where is a pharmacy? 시작. Where is a pharmacy? 혹시 약국 한 군데 어디 있을까요? 질문 어떻게 하실까요? 시작. Where is a pharmacy? 잘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어떤 특정한 시설의 위치를 문의할 때 where is를 어김없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상황극을 통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지나가는 행인 길에서 잡은 다음에 실례하지만요, excuse me 라고 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현금 인출기의 위치를 물어요. Where is an ATM? 이라고요. 그랬더니 답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저기 보이시는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You'll see it near the entrance. 여기서 it은요, 내가 문의한 ATM이 되겠죠. ATM을 보게 될 거예요. Near the entrance, 입구 근처예요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저희가 직접 말을 하면서 방금 우리가 봤던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을 직접 구사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Excuse me. 시작. Excuse me. Excuse me. 시작. Excuse me. ATM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an ATM? 시작. Where is an ATM? Where is an ATM? 시작. Where is an ATM? 잘하셨어요. 다음으론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기 건물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시작.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다시 한번.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시작.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조금만 더 빨리 발음해 볼까요? 자, 우리 이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갑니다.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시작.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좋아요. 다시 한번.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시작.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Very nice.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구 근처에서 보실 거예요. You'll see it near the entrance. 시작. You'll see it near the entrance. 다시 한번, you'll see it near the entrance. 시작. You'll see it near the entrance. 이번에도 좀 더 빨리 해볼까요? You'll see it near the entrance. 시작. You'll see it near the entrance. You'll see it near the entrance. 시작. You'll see it near the entrance.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상황극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께서 직접 장문해 보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나가는 행인에게 붙잡고서요, 현금 인출기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Where is an ATM? 그렇죠.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게요. Where is an ATM? 시작. Where is an ATM? 잘 들리도록 ATM 강조하셔서 다시 한번 Where is an ATM? 시작. Where is an ATM?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도 상황극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께서 지나가는 저를 잡아주시고 ATM 현금 인출기의 위치를 문의하시면 제가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시작. Excuse me, where is an ATM?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You see it near the entrance.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순서 바꿔서요. 제가 여러분께 문의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 근처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Excuse me, where is an ATM? 시작. You have to go in that building. You'll see near the entrance.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떤 곳의 위치가 궁금할 때 무조건 누구를 시작한다? Where is. 위치 문의합니다. Where is.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